태진호. 네, 그렇죠. 네, 다시 맹통이 됐고요. 자, 대파시도 이후에 두점득점. 아, 그렇죠. 자, 앞에 아 나와 있군요. 네. 자, 골 밑에서 전상용 아, 두점득점. 그렇죠. 네. 자, 전상용 선수를 좀 막아내. 석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장민욱 여기서 두점득점. 다시 외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. 아, 네. 자, 이번엔 뭐 백보드를 겨냥했던 것 같죠. 페가수스의 공격. 서창현. 서창현 두 점 마무리. 자, 김상훈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끝까지 득점을 네. 만들어냅니다. 이번엔 뭐 보기 힘든 네. 그렇죠. 아우스 선수들이 좀 진지하게 예, 항의를 했습니다. 네. 이철현 그렇죠? 여기서 네. 미들레인지. 그러니까 페가수스 선수는 이철현 선수가 좀 해줘야죠. 네. 네. 이철현이 깔끔하게 네. 두 점 득점하면서 점수는 11대 6. 아. 여기서 김상훈의 득점. 황주석. 서창현 들어갔습니다. 네. 자, 조금씩 공격. 오른쪽에서 최진호. 이철현에게 네, 패스하는데 그렇죠. 볼 뺏겼습니다. 김정재의 수비가 좋았죠. 빠르게 김상훈이 골 밑에서 득점. 자. 밀고 직접 들어가는데요. 김상훈 2점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. 자. 길었습니다. 자, 던져야죠. 김상훈. 장민욱 여기서 들어갑니다. 석점. 네. 자, 이 시작이긴 하지만 빨리 할 필요가 없죠. 네. 정확한 공격은 하되 예, 빠른 공격은 좀 예. 그렇죠. 지금처럼 정확한 공격은 하되 빠른 공격은 좀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탑 쪽에서 동료 선수를 찾다가 본인이 직접 두 점. 그렇죠. 네. 리바운드. 그렇죠. 네. 김민호 선수라고 네. 하면 지금 2세대를 이끌었던 팀이 야우스 팀입니다. 예,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장민욱 선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유지호. 아, 유재 선수가 패스하기 워낙에 좋죠. 여기서 김민호의 네. 점퍼 들어갔다. 아, 그래도 뭐 또 정말 열심히 끝까지 뛰어주고 있습니다. 네. 오른쪽 선택. 석점 깔끔합니다. 네. 최진호. 그렇죠. 네.